대통령실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동성 공급 등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며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만든 국군의 날 기념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국방부의 잦은 실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탈북자단체가 마스크와 해열제, 비방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난동이 벌어져 18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패한팀의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했고 이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